자, 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369페이지에 독서화 관련돼서 얘기할 텐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면, 일단 독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배경 지식을 활용한 의미의 재구성을 바로 독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배경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스키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스키마. 대체적으로 자동차가 빨리 질주하다가 대체로 급정거했을 때 도로 이면에 남은 타이어 자국을 우리는 스키드마크라고 하죠. 그와 같이 우리 머릿속에도 역시 스키드마크처럼 지식의 자국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제 배경지식이라는 것을 스키마라고 얘기하면서 대체적으로 배경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독해 능력, 독서 능력은 더 활발해지고 또한 확대된다 볼수 있겠죠. 따라서 배경지식과 독서 능력은 필요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독서의 과정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될까? 독서의 과정,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369페이지, 독서의 단계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그게 네 단계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죠. 판독이다. 이해. 알겠죠? 그 다음에, 해석. 반응.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판독이라는 것은 문자 인지 단계. 일단 글자를 알아야 독서를 할다 볼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 인지 단계 판독이다. 이해 단계는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가 이해 단계다. 해석 단계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문맥적, 상황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 문맥적, 상황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문맥적, 상황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 이것을 해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이를 업고 있는 엄마에게 다가와서 엔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미운 자식 어디서 나왔을까? 아이고, 이 미운 자식 어디서 나왔을까?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애기 엄마는 화내지 않죠. 오히려 뭡니까? 얼굴이 홍담화되면서 기쁨에,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가 볼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 노파의 말을 결국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해석한 거죠.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문맥적, 상황적 의미를 파악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말은 이뻤어, 귀여웠어 하는 소리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던 거죠. 자, 반응과 관련돼서는 이것을 자기화, 자기에게 적용하는 단계를 자기화, 반응 단계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독서의 과정은 판도로부터 시작해서 이해, 해석, 반응이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판독하고 나서 이해하고, 이해하고 나서 해석하고, 해석하고 나서 반응합니까? 그러지 않죠. 이와 같은 판독, 이해, 해석, 반응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 개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종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독서를 우리는 종합적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많이,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해야 대체적으로 우리가 두뇌 활동이 잘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판독, 이해, 해석, 반응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종합적 행위. 종합적 행위라는 점에서 흔히들 뭐에 빗대서 설명하고냐? 교향악에 빗대서 설명하기도 하죠. 교향악에 하나의 연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 악기의 연주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 제 소리를 잘 내줄 때 하모니를 갖다 이룰 수 있듯이 결국 독서의 과정이라는 것도 판독만 잘해서, 이해만 잘해서, 해석만 잘해서, 반응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이 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잘 엮어져 나왔을 때 효율적인 독서, 정확한 독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흔히들 독서의 과정을 종합적 행위라고 할때 뭐에 빗대서 설명하는 것은 교양하게 빗대서 설명하는 것. 이런 설명의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유추 방식이다. 유추 방식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또는 독서의 과정을 교양하게 빗댈 때 다음 중 어떤 측면에서 교양에 빗대는가라고 한다면 종합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이쪽으로 빼서 설명한다면
독서의 종류가 있을 수 있겠다. 독서의 종류에는 이렇게 있죠. 근데 보면 뭐 파독이 있다든가 또는 뭐 정독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또는 통독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선독이 있다든가. 이 선독을 다른 말로 발췌독이라고 하거든요. 발췌독이다. 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독이다. 적독. 적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적독을 좀 딸적자 써가지고 딸적자. 어떤 필요한 부분만을 따서 읽는다 해서 딸적자를 갖다 써서 적독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독서의 종류의 다독이라는 것은 많이 읽는 거죠. 많이 읽는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다독이라는 것은 일반적 상식. 일반적 상식을 얻기 위해 또는 일반적 상식을 얻기에 적합한 독서 종류 다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넓은데 그러나 세밀하지 못하다는 박이부정, 다시 말해서 숲은 볼 줄 아나 나무는 볼 줄 모르는 그런 눈을 범할 수 있는 독서 종류가 다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독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문적 지식, 전독이라는 것은 전문적 지식을 얻기에 적합하면서 요런 세밀하나 넓지는 못하죠. 따라서 정이 부박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즉 다시 말해서 나무는 볼 줄 알지만 숲을 볼 줄 모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통독과 관련돼서는 대의나 대의 또는 줄거리를 갖다 파악한다. 대의나 줄거리를 갖다 파악할 때 하는 정리원들이 통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로 이것은 소설이나 잡지 등을 읽을 때 적합한 독서의 종류가 통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선독이다, 발췌독이다, 적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갖다 읽을 때, 그렇죠? 백과사전 같은 것, 백과사전이랄지 사전 같은 것들을 읽을 때, 사전 읽기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을 따서 읽기 때문에 이것을 선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로서는 여러분 교재 369페이지 A지 부분에 제시된 것처럼 다음 단계를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 뭐냐 했을 때 판독,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해 해석 반응, 그 다음 문제 답 3번 독서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과, 특별히 여러분 교재 370페이지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키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배경 지식 이런 점에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배워서 이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 총체적인 어떤 지식을 배경 지식이라고 하고,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독서의 능력은 확대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 371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독서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특별히 정독, 당독과 관련돼서 얘기합니다면, 다 정독은 독서의 깊이는 있으나 속도가 느리고요. 전문적 서술 어깨에 적합하다 나와있죠. 이렇게 지형이 부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독이라는 것은 지식이 많으나 깊이 없음, 취미, 교양서적의 독서를 갖다 읽는 것으로서 박이 부정 정도 되겠네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독서의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들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 사식을 적합한다. 여기는 정의 불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불자가 아니 불자가 있죠. 아니 불자에 있을 때 우리가 디귿에 뒤가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된 말이면 이 불을 불어 읽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불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 여기에서는 얘기했을 때 불박이 맞겠고, 박이 부정할 때는 지읒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니엘이 탈락한 부가 맞겠죠. 자, 그러면서 독서에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때 이런 걸 하나둘까요? 자, 일단 정독, 다독과 관련돼서 가끔 독서의 종류와 관련된 한자 순서를 묻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371페이지에 거기 한자 부분에 관련돼서 거기 박스 해놓고 별 표시 3개 해놓기 바랍니다. 자, 거기 정독 관련된 독서의 종류는 일단 정의불박으로서 독서배편의잔. 독서배편의잔, 책을 갖다 100번 읽게 되면은 도로 천접하게 되면 뜻을 자연히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서배편 의자현, 위편 3절, 공자가 주역책을 읽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 여권은 가죽권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자세히 읽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독서배편 의자현과 관련해서 알아두시고, 위편 3절 또는 안광철집에 얼마나 또 자세히 봤으면 눈빛이 책 뒷면을 뚫었겠습니까. 이런 안광철집에 이런 것들 전부 다 독서에 관련돼서 일단 정독과 관련된 내용이다. 반면에 다독이라는 것은 남아수도 오거서, 남자는 모름쓰기 다섯 수레 책을 얘기한다는 것이 남아수도 오거서고, 이밖에 한호충동. 자, 얼마나 책이 많으면 책을 싣고 가는 소가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책을 창고에 쌓으니까 완전히 지붕까지, 청장까지, 천장까지 꽉 찼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로 이와 더더 책이 많다는 다독과 관련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또 남아서도 고고서라는 말이 있죠. 결국 이제 우리 남자는 모름지기 다섯 수레 책을 읽게 한다. 한마디로 많은 책을 읽게 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고서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환호 충동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고, 그 밑에 통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설이나 신문 등의 독서에 적합하고요. 발췌독, 다른 말로 선독 또는 적독이라고 한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겠다. 특히 우리가 똑같은 책을 읽고도 사람마다 저마다 반응하는 측면이 다른 것은 바로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좀 읽 가운데 어떤 것이 달라서 그러냐,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작품을 읽고도 반응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교재와 372페이지 여러 종류의 글이 있습니다. 뭐 논설문이 있다, 또는 뭐 우리가 설명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더러는 논설문은 대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제시되지만 설명문 같은 경우는 머리말 본문 매진말로 제시된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특별히 375페이지에 기행문과 관련해서 이때 기행문의 구성요소 세 가지 밑줄 장에놓고 여정, 견문, 감상 가장 간단하게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행문으로서의 기행문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행문의 구성요소 가운데 그렇죠, 여정이 드러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다음 글이 기행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여정이 드러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정, 견문, 감상과 관련돼서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밖에 좀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행문과 관련돼서 여정, 견문, 감상을 좀 기억해 두시면서, 만약에 견문이 중심이 되면 보고문이 되는 거고 감상이 중심이 되면 감상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게 376페이지에 편지와 관련돼서 가끔 나오는데, 특히 편지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순서도 있겠지만 특히 시험 문제 출제된다면 377페이지에 겉봉쓰기의 요, 또 내용쓰는 용어, 이런 용어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밑줄 쭉 해놓을까요? 자, 겉봉쓰기의 용어, 좌화. 마땅히 공경할 사람의 이름 아래 쓰는 것이 좌화죠. 좌화. 또 어른들에게 편지 보낼 때 주로 좌하고, 일반적으로 높일 때는 귀화. 그다음 문학적으로 친구 사이에 쓰는 말은 아형. 특히 본제 임나, 부모, 즉 본가에 편지 보낼 때, 본가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 보낼 때는 대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본제 임납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점. 자, 대체로 그래서 옛날 유교 사회에 그런 유교에 있어서의 그런 영향관계로 제 부모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예의에 분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본제 임납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전교, 다른 사람을 거쳐서 받는다. 전교, 기관이나 단체 보낼 때는 귀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또한 친전이라는 것은 받는 이가 손수 펴보기를 바란다는 뜻, 그렇죠, 받는 사람이 직접 펴보라는 뜻에 친전을 쓰죠. 대체로 표현하면 임비친전은 인사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직접 표보라는 뜻이 임비친전이 있습니다. 직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겉봉에 쓰는 말로 즉시 표보라는 뜻이 직전입니다. 자, 내용에 쓰는 용어 배복. 자, 대체로 보면 우리가 절할 절배자 써가지고 배복이죠. 삼과 화답한 답장의 천문에 쓰는 공대글이 배복이죠. 배복하옵고, 취복배 역시 안부를 물은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쭙고자 하는 사실을 쓸 때 취복배라는 말을 씁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왔던 재번이라는 말, 이 제자가 제거할 제자. 자, 제거할 제자의 번자가 번거를 번자가 되죠. 번거름을 제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좁은 지면에 사연을 쓰고자 할 때는 인사말 쓰고 나면 엽서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인사말이 거의 차지할, 그렇다면 본격적인 제2 얘기를 쓰지 못하니까 일단은 인사말을 줄 테니까 이해해달라라는 예의 갖춘 말로 재번합고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밖에 불비상서, 편질글 끝에 덧붙이는 말로서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올린 글이라는 말이 바로 불비상서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것, 이와 관련된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 순접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기사문 정도 기억해 둘까요? 기사문, 사실적 객관적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신문기사의 문장을 기사문이라고 하는데, 일단 기사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하나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기사문에 있어서 구성요소 정도를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기사문의 구성요소가 이제 신문제 절제될 수 있는데, 기사문의 구성요소는 그게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역피라미드형이죠. 일단 역피라미드형. 이렇게 해서 제시할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표제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제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문이다. 그 다음 밑에가
해설 부분이 들어가 있죠. 주로 헤드라인, 표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신문의 상단에 위치하면서, 기사문의 상단에 위치하면서 그 활자가 크죠. 그래서 그걸 상징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표제가 있고 그 밑에 부제가 있고, 특히 뉴스의 출처, 뉴스의 출처가 밝혀지는 부분이면서, 뉴스의 출처가 밝혀지면서 대체적으로 전문 부분에 있어서는 육하 원칙에 의해 써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뉴스의 출처가 밝혀지면서 육하 원칙에 의해 써진다. 대체로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육하 원칙, OW1H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이런 원칙을 적용할 부분이 바로 전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시험 문제 일단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표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표제는 표제문은 주로 이제 우리 간접 명령문 형태로 쓴다고 했죠. 표제에 있어서의 그런 제목은 명령문 형태 가운데 간접 명령문이다. 간접 명령문은 용언의 어간에 있다. 뭘 쳐요? 받침이 있을 때는 매개목 을을 넣고 받침이 없을 때는 나를 쓰죠. 그래서 용언의 어간에 결국 나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소위 간접 명령이라고 했죠. 따라서 보상하여라 그러면 직접 명령형이죠. 보상하여라는 신문 표제로서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딱 해놓고 이 표제로서 적절치 못한 것은 뭐냐면 이런 직접 명령 형태를 쓴 걸 찾아야 된다. 주로 이제 우리가 이 표제로서 쓰이는 명령 형태는 간접 형태로 써야 되겠죠. 따라서 보상하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맞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해 둘 바입니다. 간접 명령문 형태는 용언의 어간에 받침이 있을 때는 매개목 의가 넣고 받침이 없을 때는 라만 붙인다. 그래서 이와 같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둔다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요. 따라서 기사문에서 이런 정도, 특히 기사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특히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써야 할 부분이 어디냐 싶으면 나면 전문 부분이다. 그리고 전체에도 어차피 우리가 보게 되면 복사도 시험 가운데 표제와 부제는 각각 주제가 다르다. 아니죠? 결국 이 부제라고 하는 것은 표제에 있어서의 부합되는 내용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죠. 따라서 표제, 부제 하나의 주제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사실, 기사문의 구성요소 역피라미드형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기사문의 구성요소를 역피라미드형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결국 독자들의 기사의 편의식, 독자들에게 그런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쉽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다는 것도 역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이해만 좀 아시면 되겠고요. 브랜저가 여러분들 교재 379페이지에 전기문 형태가 있는데, 전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위인 있죠? 뭐 영웅들의 이야기랄지 위인들의 이야기, 그래서 인물의 어떤 성격이나 인품, 인물의 행동과 개인적 역사, 사건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현실, 인물의 업적에 대한 평가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전기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전기문이라는 것은 두 가지적인 그런 속성이 있죠. 하나는 문학성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역사성, 그래서 역사성과 문학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전기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전기문의 종류와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전기는 한 인물의 일생을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 전기고요. 자서전은 자기가 직접 기록한 것을 자서전. 저자가 어떤 역사적 인물의 행위나 업적을 평가적 측면에서 쓴 것을 우리 평전, 전기를 모아놓은 형태를 열전이라고 하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전기문과 관련된 종류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 종류의 글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런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독해의 원리, 실제 독해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독해를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재 380페이지부터 제시해 놨습니다. 첫 번째 독해 1단계입니다. 문장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뭐 우리 소위 밑줄이랄지 동그라미랄지 세모라는 기호를 표시하면서 하시는 건 좋겠다. 특히 뭐 다음에 두 번째는 서술어 중심으로 읽자라는 거죠. 서술어 중심으로 읽자. 첨단 과학이 인류에게 약속해 주는 가능성 거의 무한하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크다. 자, 가능성은 무한한데 또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네요. 그러나 문제 핵심은 바로 그런 가능성과 한계 스펙이 너무나도 크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정말 그렇다면 이게 사실 위험성도 있고요, 또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들이 폭이 좁다면 사실 뭐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런 점에서 결국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서술어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좋겠다. 다음에 수식 구절. 피수식어와 핵심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은 피수식어라는 것 꾸밈을 당하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수식어보다 피수식어가 정보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거기 가로 부분이 있죠. 조선 왕조 중기의 격렬한 당쟁의 이론적 무장으로 이용된 주작은 여기 핵심 뭐예요? 주작이죠. 앞에 부분은 그 주작을 꾸며주는 말일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수식되는 말을 생략할 수 있다면, 즉 가로로 묶어서 생략할 수 있다면 기본 내용, 중심 내용을 끄집어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문장을 가로로 묶어 지혜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게 마련이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며 무엇이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하며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는가에 대한 관념, 이것 다 뭐예요? 이게 가치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됐다 볼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을 생략한다면 결국 우리는 중심 문장 끄집어내는 데 상당히 쉽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부정의 뜻을 가진 문장은 제외한다. A는 B가 아니고 C다 할 때 결국 A는 C가 되는 거죠. 따라서 B가 아니다는 빼도 되겠죠. 그 밑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족해 즐겁게 살도록 하자는 데 있다. 그렇다면 결코 못먹어 아니다. 이런 부정적 표현은 빼도 되겠죠.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앞 내용을 줄일 수 있죠. 그런데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서 차량 소유 제한과 같이 개인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보다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 궁극적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보다는 승용차 이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앞에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일곱 번째입니다. 아, 열거되는 부분은 번호를 붙이고 보고 생각한다. 아, 결국 가끔 이름식의 문제 나오죠. 윗글에서 언급된 사실, 윗글에 대해서 그것의 특징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가 할 때 가지수를 또다시 또 새를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런 열거된 내용은 번호를 붙여주는 것이 두 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보면 민주주의 정치를 성공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조건이 유동성이란 말을 했죠. 유동성, 즉 서로 간의 소통 관계를 원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성공 조건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는 것이다 라고 되죠. 그래서 유동성과 더불어서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의 조건으로서, 즉 민주정치를 성공시키는 조건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더러는 접속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접속어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러므로, 따라서,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이 나오면 이 다음 내용이 중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 그 밑에 문장도 보면 뭐 이러한 주장하니까 앞에 내용을 다 받았다 볼 수 있죠.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서 조선 후기에 자성적으로 이루어진 전근대적 체제 극복, 전근대적 또는 토대의 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뭐가요? 식민사관이 그렇다는 얘기죠. 식민사관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군요. 자, 이렇게 독해 원리와 관련해서 하나의 문장을 읽을 때도 단순하게 읽지 말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읽게 된다면 좀 더 요약도 잘할 수 있고요. 또한 주제를 찾는 데 상당히 쉽게 또는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독해 2단계로 보면 단락 읽기입니다. 단락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개의 문장이 만나서 하나의 단락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러면서 단락에 있어 독해 이론은 어떻게 될까? 일단 포괄적인 내용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제시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단락 속에서의 중심 문장, 하나의 단락 속에서의 주제는 주로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중심 문장, 포괄적인 문장 속에서 주제를 찾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는 오늘날 인류의 문화가 불안정한다. 결국 이거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는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불안정하다, 거기에 대해서 그 뒤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단정적인 내용 뒤에 이유를 제시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심한 시를 겪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시했죠. 그리고 나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회비, 민주정치의 범람 때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정치 지도자 도덕적 타락 때문이라고 이유 제시를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한다면 원인과 결과가 있죠. 자, 텔레비전은 모든 사람의 정보를 모든 사람이 헤쳐놓는다. 그래서 이전에는 서로 모르고 지냈던 여러 집단의 내막이나 사정과 정보들이 노정된다. 그리고 종래 집단 사이를 깔아놓고 있던 각종 존경, 외포, 신비의 장막이 거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집단 정체감에 대한 심한 동요와 회를 몰고 온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들이 전통적인 집단 정체감에 대한 심한 동요와 회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정말 어떤 신비로움이 많이 없어지죠. 여자에 대한 신비로움,
또는 권력층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까발려지면서 거기 들어왔던 외경심이랄지, 이런 어떤, 물론 뭐, 사실 뭐,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서로 다른 계층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을 안다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또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불합리한 요소가 또 파헤쳐짐으로써 그들의 어떤 선입관도 또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결국 그다지 텔레비전에 있어서의 모든 점을 헤쳐놓는다 사실 꼭 좋은 것만 아니죠. 이 밖에 전제 주지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하나의 조건이죠. 주지에 대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도시와 현상,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바로 도시와 현상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라면, 결국 전제라면 결국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농촌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주장하는 바는 첫 번째 단락이 아니라 두 번째 단락이 주지 단락이다. 우리나라 농촌도 점차 고조화되어가는 도시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그 해체와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민의 생활과 의식도 차차 변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전제 주지 부분으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이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물질적인 경향과 가치만 따르고 있을 뿐 정신과 문화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상실된 균형을 하루빨리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문제 제기에 따른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 이 상실된 균형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단락에 있어서도 역시 전체적인 내용은 포괄적인 내용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점, 단정적인 내용 다음에 이유를 가져야 된다. 원인 다음에 결과, 전제 다음에 주지, 문제 제기 다음에 해결 방안. 여기서 중심 내용은 해결 방안이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독해 원리에 대해서 1단계, 2단계를 여러분과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실제 383페이지에 있는 독해의 실제를 갖다 해야 되는데, 많은 그 교과에 있는 지문들을 실정해놨습니다만 실제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좀 더 내밀하게 좀 한 번씩 읽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미독립선언서, 이 기미독립선언 부분이 가장 잘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문에 대해서는 이제 교과의 지문이 타 교과, 교과 이외의 지문들이 많이 설정되죠. 한 80-90%는 교과 이외의 지문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 여러분들 교재에 실어놓은 거고, 그 중에서는 그 빈도수가 높은 것,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됩니다.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에 대해서 중요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봅시다.